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의 최하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새벽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인근에서 뭐 우려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사망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 뭐 벌써 미군이 72명 지금 사망 또는 부상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미국이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한다는 그 목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앞으로 또 이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뭐 증시에 굉장히 이제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뭐 서남아시아 중아시아에 있어서 지금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사실 7개 국가가 지금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중국과도 지금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뭐 6시부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예, 네. 시작을 안 했고 일단 시작을 안 했다는 건 지금 국방장 오스틴 국방 장관하고 지금 국무장관하고 셋이서 지금 상황실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지금 얘기들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들은 의례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강력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요. 계속 지금 IS에서는 자기네들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뭐 진짜로 그립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지금 나올 텐데 그런 거 나오면 증시에는 굉장히 뭐 안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아직 시작하진 않았는데 나오면은 계속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지 미군 철수를 31일까지는 일단은 그저께였나요? 계속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좀 변하게 될지 뭐 다른 나라들의 뭐 아니면 국제 사회의 의견들도 좀 반영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이야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경제 미국에서도 계속 테이퍼링 이야기, 테이퍼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에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냥 올릴 거 그냥 빨리 올려서 속 시원한 금리 인상이다 뭐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 표현으로는 이게 원투펀치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테이퍼링 부분이 미국에서 이 부분이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외환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증시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괜찮았고요. 어쨌거나 금융 불균형의 완화가 이번 금리 인상의 주 목적이 돼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라든가 집값 뭐 상승에 대한 지금 이제 신호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뭐 기회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잘 마음 같아요. 뭐 미국 테이퍼링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테이퍼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자금 유출,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 대응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는 좀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에 재미난 거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네, 수수견 한 분이 계셨죠. 주성영 의원이 동결을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제 나와서 이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나요? 그러면? 예, 두 차례 세 차례 이제 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8월 달에 올렸으니까 지금 뭐 빠르면 11월 달에 지금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과거에 그런 금리 인상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나? 그러니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이제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25에서 5.25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20.74% 올랐습니다. 아, 오히려 지수가?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7월에서 2011년 6월 때까지 갈 때도 23%, 그때는 5차례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도 23.69%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2017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빠지죠. 그래서 2017년대는 6% 정도,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잠깐 올렸을 때는 0.5% 정도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2014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2010년도 얘기하는데 2010년도 얘기가 다시 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금리를 올려간다는 것은 일단 경기가 좋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밑에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의 문제여서 지금 뭐 꼭 금리 인상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초기에 이 충격을 얼마만큼 이거를 잘 소화해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뭐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도 오히려 금리 인상한 것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시장 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뭐 기업 실적이나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힘을 받아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뭐 속보를 조금 전해드리면 카불 공항 테러로 이 사망자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네요.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CBS의 보도에 따르면 카불 테러로 최소 9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부상자도 15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테러의 규모가 좀 컸던 네. 피해가 컸던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결정하거나 의논하는 것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폭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공항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고 공항에는 근처에는 호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렌 호텔이라고 외국인들이 지금 집단으로 지금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거기서 지금 터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상자가 많은 것 같고요. IS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목표한 지점 5m 내에서 터뜨렸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는 부분에서 자살 폭탄이 일어난 걸로 봐서 사상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